파이트나도 이동형의 뉴스정면성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모두 선거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고 만 18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최근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만든 청소년 단체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청소년 공약을 알려달라며 각 캠프로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과연 각 캠프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아들었을지 촛불 중고생의 시민연대 최준호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최준호입니다. 예, 제가 앞에서 청소년 단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님은 어디 학생이십니까? 아, 아니요. 지금 성인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죠? 아, 네. 저희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촛불 집회의 거리로 나왔던 이른바 촛불 중고생들과 그 후배 중고등학생들이 뭉쳐 만든 단체입니다. 예. 저는 촛불 집회 당시에 중고생 대표를 맡았었고, 그때는 분명 19살이었는데, 지금 그대 시간이 지나서 벌써 24살이 되었습니다. 하하, 촛불을 뜰 땐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네. 세월이 지나서 성대학교. 성인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그 소속 중고등학생들과 성인이 된 촛불 중고생 회원수 합쳐서 약 천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어떻게 뭐 온라인으로 자주 만나나요? 아, 기본적으로 저희 단체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임이랑 행동을 주로 합니다. 우리 예. 촛불 중고생들이 세상을 바꿀 때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듯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소속 중고생들 역시 거리에서의 기자회견이나 캠페인 행동 등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날 수는 없고 네. 가끔 오프에서 만나고 온라인 네.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아, 뭐 중고생들의 최고 장점이 SNS 아니겠습니까? 예. 코로나 기간에도 활발한 이런 소통으로 지금의 이런 모의 투표까지도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8명에게 학생 관련 공약이 어떤 게 있냐 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질의서를 보낸 이유하고요. 또 어떤 것을 물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촛불 중고생이 등장한 이후 무려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 주역이었던 중고등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정치적 의사결정의 참여라든지 교육체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되지 못한 체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 차원에서라도 중고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하거나 개혁할 의사나 정책이 있으신지를 주요 4개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민생당의 서울 부산시장 후보 8분에게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의 시정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쉬고 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국 중고생들이. 예.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그리고 중고생이 이제 통일된다면 미래의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텐데 시처 남북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았습니다. 남북교류까지? 네네. 근데 뭐 학생 인권 보장이라든가 뭐 남북교류는 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 네. 놀 권리, 쉴 권리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 예. 이거는 그 경쟁교육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나 학생이 놀고 싶으면 놀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나 시스템들이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때의 나이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하게 놀고 쉬어야 할 나이 아닙니까? 예, 동의합니다. 항상, 예. 예, 항상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나 이런 그 사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현실에 있어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쉬거나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정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 있으신지 후보님들이 이런 걸 좀 여쭙게 되었습니다. 아, 제도적 차원에서 놀 권리, 쉴 권리를 좀 만들어달라? 예,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로 심야 사교육 같은 경우도 많이 만연하기도 하고요. 아, 심야 사교육 같은 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시장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던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교시 수업이라 그래서 아, 예, 예. 예, 7시부터 공부하는 것도 있었고 또 끝나면 보충 수업, 뭐 자율학습 학교 거의 한 12시간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예, 것도 충분히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나 국가에서 네. 법을 하면 막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네, 시장의 권한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왔어요? 네, 일단은 감사하게도 8분 중 6분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허.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의 후보는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예?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이십니다.
아, 오세훈, 박형준 후보만 답변이 없었고 나머지 후보들은 답변을 했다. 네, 모두 답변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두 후보들은 1등으로 계속 앞서 나가기 답변 안 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예. 차라리 이제 불응을 한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면 맞추게 될 텐데 전혀 뭐 응답이 안 됐습니다.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단일화나 여러 가지 문제로 바쁘셨던 건지 아니면 오승훈 후보님은 과거 서울시장을 그만두실 때 우리 학생들에게 절대 밥값을 줄 수 없다라고 하시다가 그만두시게 된 사연이 있어서 차마 공약을 못 내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참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두 후보 측에서는 답변을 안 하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이유도 답변하지 않았네요? 네, 그냥 아무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예. 그 만 18세 미만은 투표권이 없어서 그랬나? 그거 아닐 텐데.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온 후보들은 어떤 답을 해줬어요? 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공약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중에 좀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고액 개인과외가 급증하는 등 부의 격차에 따라서 교육 격차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한국의 학생들이 너무 많은 교육 양을 담당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교육의 총량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준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저기 학교 내에서도 네네네. 이 빈부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를 느끼나 보죠? 확실히? 아, 네. 우리 소속 중고등 학생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이게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있는 집 아이들은 이제 집으로 고액 과외 선생님을 초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또 이제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그 외에도 저희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서울 평양 포럼을 연 1회 개최하여 중고등학생들도 간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게끔 고려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남북이 통일된다면 통일한국의 주요 세대는 지금의 중고생들일 것이기 때문에 남북 중고생 간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매력을 유기로선에도 부합이 되는 내용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좋은 방향의 공약이라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의 투표도 추진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네, 일단은 모의 투표 같은 경우는 일단 쉽게 말씀드리자면 투표권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실제 선거와 유사하게 모의로 투표를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렇게 모의 투표를 진행하면 각 정당 후보자들께서는 중고생을 위한 공약을 제출해주고 중고생들은 직접 해당 공약을 보고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 채택을 통해 이제 민주주의를 체득을 통해 배우게 되고 또 이 결과를 실제로 공표하면 우리 사회에게 아 중고생들은 이 정당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정책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이런 좋은 피드백 자료까지 배워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언제 발표하는데요? 결과는 4월 8일에 바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네, 단순히 모의 투표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독점 지지도라든지 정당 지지도 이런 것들도 함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7일날 선거인데 8일날 발표해요? 예, 바로 다음날 발표를 합니다. 그 전에 발표해야 정치권에서 조금 눈치 보지 않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참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거법상 중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매우 많이 막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못하겠죠? 정확합니다. 네. 그래, 우리 선관위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실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 스스로 모의투표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것도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못하게 하니까 예, 좀 안타깝네요.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과거에는 아예 모의투표 자체를 불허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제약이 있지만 허가가 되는 방향으로 좀 내용이 나와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들은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몇 살까지 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18세 투표권 도입을 늦게 해서 그렇지 사실 이번에 투표권이 확대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19세 투표권이지 않았습니까? 예. 전 세계에서 19세 투표권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투표 연령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예. 우리가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국들은 16세 투표권이 시행되고 있으며 하다못해 북한조차 17세 투표권이 보장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3.1운동부터 4.19혁명,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항쟁의 역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민주주의를 끌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고생 민주주의 모범국으로서 선진국 이상의 투표 연령 인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만 16세까지 당겨야 된다. 일단은 가능한 만큼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중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선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의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결과를 한번 국민들께서 보시고 아, 이 정도 판단이면 중고생들도 정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19세였다가 18세로 내렸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만 18세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19살, 20살 되는데 네네.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네. 고등학교 교실에서 정치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 공부 안 한다 이렇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주역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오면서 촛불혁명에 많은 부분을 참여했던 것이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왜 교실 안으로 정치가 들어올 수 없는지 저로서는 잘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히려 교실 안으로 정치가 들어와서 활발하게 중고등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참여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교육체제의 문제, 학생인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중고생 당사자의 의견이 사회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좋은 방향의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촛불집회 중고생들이 맡았던 최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헤럴드경제 배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짚어주세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7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64명 늘면서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좀 사라지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역당국은 이 지역사회에 잠복해 있는 감염이 상당한 상황에서 봄철 여행과 모임이 증가하는 데다 또 다음 달에 자칫 재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유행이 더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접종도 결국 참여 방역이 뒷받침돼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또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많은 국민께서 지쳐 계시지만 참여 방역은 변함없이 K방역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밝히면서 방역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예. 아,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자꾸 상승하는 분위기여서. 예, 그렇습니다. 떨어질만 하면 오르고.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거리두기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네. 방역 방법이냐. 이것도 한번 방역당국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 이야기로 가봅시다. 어젯밤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뭐 누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여야 단일화로 두 후보의 양자 구도로 만들어진 후에 첫 토론이었던 만큼 정말 첨예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 이슈를 놓고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박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이 내곡동 처가 땅 관련 의혹을 부각을 시켰고 반대로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실정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의 난타전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입회를 했느냐, 그러니까 봤느냐, 같이 있었느냐를 두고 박 후보의 공세가 계속됐는데 후보가 이 과정에서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 뭐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뭐 논란이 됐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두고 이게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말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 그런 거 아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박 후보가 이 봤다는 증인이 세 명이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3인 성호, 뭐 3명이 말하면 호랑이도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맞받아쳤고요. 또 그러면서 민주당의 3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둔 패널을 꺼내들고 보상을 받으려고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 시절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당시 시가보다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초점인데 민주당이 이건 입증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핵심 초점을 돌리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오늘 밤 두 번째 TV 토론이 열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 TV 토론도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할 것 같고 어제도 흥행에는 성공했다. 그렇게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자, 재보궐 사전 투표가 금토죠, 이번 주. 토
토이라면은 잠시만요. 예, 금토입니다. 예. 네. 네. 자, 근데 통상 사전 투표가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는 게 기존 정설이었는데 이번에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다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지난 최근에 한 5, 6년간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12%대였는데 민주당이 이겼고 2017년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에는 사전투표율이 26.06%,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26.69%, 거의 4분의 1, 유권자 4분의 1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했을 때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이 젊은 2030 세대의 좀 표심이 돌아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높다고 해서 꼭 이게 뭐 민주당이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인데요. 이제 사전투표라는 게 통상 젊은 층들이 투표를 좀 미리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유리했다라는 어떤 그런 통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2030 세대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세가 좀 있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아도 오히려 오세훈 후보한테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2030의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박영선 후보를 좀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인 투표율도 투표율이 낮으면은 조직력을 좀 조직력이 좀 더 세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투표율이 좀 높다 그러면은 일단 정권에 대한 분노 표심이 작동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투표율이 높아서 진보가 불리했던 적은 2010년도 박근혜 문재인 붙었을 밖에 없는데 이번에 또 한 번의 예외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는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예, 다음 주 선거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